그래가지고 오신 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희 한번 소개를 아, 좋아, 하고 좋아, 좋아, 좋아. 시작을 좋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프레이 오빠 앨범 릴리즈를 이제 또 소개하고 같이 좀 즐기는 이런 자리에서 호스트를 맡게 된 엘라이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스프레이 형의 오른쪽에 있는 오른팔을 맡고 있는 DJ 코코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 둘이랑 되게 친한 스프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이유를 한번 알려주세요, 형. 쓱 알려주세요. 제가 그 거한 5년 만에 이제 앨범이 새로 이제 내일 6시에 나와요. 나와서 그 뭐 릴리즈 전에 뭐 이런 거 한번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의를 받아서 좀 긴 고민 끝에 뭔가 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하게 되었고요. 그냥 뭐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재밌게 잘 들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스프레이 씨 혹시 기분이 어떠신가요? 내일 발매인데 이제. 아니 저는 근데 이거 맨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건데 그 뭔가 그 상업적으로나 대중적으로 반응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약간 그런 기대는 솔직히 크게 아직 제가 겪어보지 못해서 와닿진 않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랑 제가 만든 거 같이 듣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뭔가 같이 즐기고 이런 게 저한테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좀 떨리고 좋네요. 일단 1번 트랙부터 한번 틀어볼게요.
썰었다. 와우. 베이스가 완전 매력적인 그런 곡인데요. 너 베이스 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너 거짓말하는 거야 너 지금? 아니 또 그런 건 또 다른 느낌인 거죠. 저기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면 첫 곡부터 강렬하네요. 강렬합니다. 곡 제목은 어떻게 돼요? 곡 제목은 그 레코드 뒷면에 나와 있고요. 그 이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 약간 그 1번 트랙은 뭔가 그 이 앨범에 좀 사운드 트랙적인 그 요소를 좀 주고 싶어가지고 뭔가 좀 그냥 신비로운 느낌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레코드 뒷면을 좀 확인하시거나 내일 발매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지. 평소 스프레이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치. 근데 그 크레딧을 보니까 라이언 클레드라는 아티스트가 있더라고요. 아 그치. 그래서 라이언 클레드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그런 거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주변 지인들은 다 잘 알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면 좀 되게 좀 불안한 기분을 좀 되게 많이 느끼는 안녕 브릴? 하이 브릴.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뭔가 되게 불안해요. 항상 머리에 생각도 되게 많아지고. 근데 뭘 하면 그런 게 없는데 꼭 뭐를 해야 좀 마음이 좀 안정적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제가 좀 막 집에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좀 불안해하고 뭐 걱정도 하고 좀 그런 심리를 좀 음악으로 담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1번 트랙에 담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업을 했고 그리고 라이언 글래드는 저랑은 관계가 그래도 꽤 오래됐는데 뭔가 그런 불안함을 같이 뭔가 노래로 만들 때 누가 가장 적합할까 맨 처음에 엘라이크를 생각했다가 아 얘는 너무 뭔가 음악이 좀 뭔가 좀 밝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 네, 그렇죠.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서 엘라이 그 과감하게 패스하고 너도 생각했다가 근데 이제 인스타를 내가 쭉 봤지.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누구를 디스하는 거야 우리 이 정도면? 무슨 디스야. 아 계속 해보세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때 갑자기 라이언 클레드 딱 나와서 아 맞다 라이언 클레드가 있었지 해가지고 바로 전화를 해서 만나자 해서 우리 내가 작업하는 곳에 와서 같이 작업을 처음에 먼저 하고 그때 사실 나왔던 버전이 있는데 뭔가 그 버전으로 원래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덜 불안한 느낌? 나는 평소에 더 불안한데 뭔가 내 불안함이 좀 표현이 좀 덜 되는 느낌을 받아서 랜선으로 이제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했던 뭔가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그 내 그런 마음을 뭔가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었던 약간 그런 좀 욕심이 있었다 해야 되나? 그래서 첫 곡으로? 그래서 시작부터 불안하게 시작부터 나는 약간 그렇게 산다. 근데 모두가 그렇지 않나? 모두가 그 24시간 동안 계속 밝고 즐거울 수는 없어. 그렇죠. 그렇죠. 아 너는 근데 그럴 것 같아. 아니거든요. 미안해. 그럼 이번 트랙은 혹시 불안한 거야 안 불안한 거야? 아, 여기서부터는 네. 이제 쭉 저 앨범 트랙 8개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발매했던 것도 수록을 했어요. 그 이유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제 조만간 저를 비롯한 뭐 누군가들의 그 환경이 조금 바뀔 것 같은데 그 이 앨범 제목이 리칭 아웃이듯이 뭔가 내 거를 세상에 좀 이렇게 좀 이제 좀 대놓고 알리고 싶은 뭔가 공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전에 싱글로 냈던 트랙들 중에 내가 뭔가 좀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이대로 좀 잊혀지게 하기 좀 아깝다 하는 것들도 좀 같이 담았고 트랙 리스트도 뭔가 나 DJ니까 그냥 이렇게 쭉 연결해서 들었을 때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곡이 있게 그렇게 배치를 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트랙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한번 장전해볼까요? 해볼까요? 장전해볼까요? 국인 리듬에 맞춰 새로 써들어 장전 입만 살던 벌어지들 단에 앞에서 잠적
자신 없으면 나에게 맡겨 DJ spray rhythm에 맞춰 Rock rock yeah Rock rock yeah 전쟁이야 총알을 낚여 교 위치를 바꿔 정확히 관역에다 맞춰 Rock rock yeah Rock rock yeah You walking with a mouthful 다물지 못하는 입속에 한 발 담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let it spray but I pray for ya 그때 가서 비는 모습이 딱 해보야 I be locked in 노래 불 발란해 옆에 맞으면 너무 뜨거워 like in Pompeii Hold up yo so don't like Jim Carrey 멍청한 너희 덕에 pulling mystery 안 되는 이유 너 빼고 다 아는 바보 하던 대로 내 욕해봐 네 실명 까고 졸보들 모여서 living inside a knife for 너 히히 덕댈 때 내 담 여행지는 가버 Fly business if you come with me 계속해서 장전되는 나의 마일리지 네 앨범 덕에 곤이 드는 나의 주침 I'm the answer to your question Iverson 널 새끼야 아가리 닥쳐 자신 없으면 나에게 맡겨 DJ spray 리듬에 맞춰 Rock rock yeah Rock rock yeah 전쟁이야 총알을 낚여 교 위치를 바꿔 정확히 관역에다 맞춰 Rock rock yeah Rock rock yeah 우리 오는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아 잠겨오는 당연히 속이 위에 했겠지 저기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아 황홀과 빈명은 구분할 수 예. 아유 좋네요. 아, 오랜만에 듣는다 이거. 장전 제대로 했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크레딧에 보면은 피처링진이 세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 세 분 있던데. 그렇지 그렇지. 그분들이랑 어떻게 커넥션하게 돼서 작업을 같이 했는지. 네. 이 얘기를 진짜 사람들이 인스타로 장전 나왔을 때 진짜 많이 물어봤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나랑 쿠기는 원래 좀 네. 친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친한 사이잖아.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쿠기랑 막 음악 얘기하다가 그 보통 이제 트랩 BPM이 다 70, 60, 뭐 네. 약간 이렇잖아. 네. 50까지 떨어지고 네. 느린 거는. 근데 뭔가 나는 그냥 우리가 내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그런 되게 뉴욕 힙합, 골든에라 힙합 BPM의 요즘 느낌의 노래를 너무 만들고 싶어서 아 90대로 무조건 해야겠다. 90대로 해야겠다 해서 그 대신 뭔가 악기나 이런 소스들은 트랩에 있는 것들 좀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고 기린 후기 나왔고 그래서 후기가 거의 진짜 거의 하루 만에 벌스 쓴 거 진짜 빨리 진짜 빨리 썼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트랙을 쿡이랑 기린 벌스만 가지고 한 몇 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때 당시 PH1이 그 X인가 하는 무슨 믹스테이프를 발매했었거든 그래서 그때 패키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듣고 너무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PH1 이미지랑 너무 다르고 트랙이 너무 좋아서 그냥 시도는 다 해보는 편이잖아. 그래서 알죠. 트랙 보내고 카톡으로 그냥 혹시 몰라서 한번 보내본다. 이렇게 했어. 근데 딱 3시간 뒤에 벌스가 왔어. 와 진짜, 진짜 3시간, 빠르다. 진짜 3시간. 와. 그래서 쿠기한테 바로 전화해서 이거 지읒됐다. 끝났다 이거. 와. 다 들어봐라. 했는데 쿠기도 너무 좋아하고 나도 너무 좋았고 그 뭐지? 기린도 되게 좋아했어. 퍼프데이. 퍼프데이도 되게 좋아했고 되게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벌스 이렇게 보내주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 진짜 쉽진 않은 거잖아.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의 자랑옷을 좀 날리고 뮤비까지 같이 찍었던. 좋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세 번째 트랙으로 한번 넘어 볼까요? DJ Spray. Got the flow that'll never play out, never play out, never play out.
never play out. And you know what? And you know what? Got the flow that'll never play out. Grinding all day, 날 막지 못해. 내 가진 손에는 아직도 왜 깨라는 말이 속에서 튀어나오는 걸 참지 못해. 빈부란 선이 그어졌다면 난 넘어갈래 가진 쪽에. Yeah, money on my mind. 부자의 마음 가진 빈 털털이는 가난과 같은 말이 아니지. 날 바꾸면 액수는 달라져. 대부분 하던 고민들은 대수가 아니야, bruh. 살만하니까 할 수 있는 말 그것도 맞아. 근데 그 정도 파락했으면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싶은 최소한의 보상. 내가 제 흠집낸 댓글 개소리하다 줬까. 바빠질수록 가까워지는 세상관의 관계. 근데 넌 내가 나빠졌다는 말하니 나와 게리 따라갈 수 없음 뒤에서 욕할 수밖에. 그닥 빠르지도 않잖아 내 속도는 딱 산책. 밥만 가진 채 살았지만 이젠 다 원해. 어쩜 충분할 수도 그래도 욕심을 드러내. 남과 싸우기 전에 어제 나와 전쟁. 돈을 겨냥하고 나서 마음을 장전해. Like 그게 파워 강도질 안녕 세상 안에 걸 갖고지. Like 그게 파워 강도질 안녕 세상 안에 걸 갖고지. Yeah, grinding all day 나 막지 못해. 나 hop on my beans 대단한 것 아냐 내 꿈에 비겠어. 난 살고는 해지 저 직장 다니는 형들 월급에 반만 있다면 장비를 다 샀을 텐데. 라두 달 됐어 성인대 천문 백그제. 넌 도대체 필요해 수능생처럼 너무 많은 페이퍼. 랩하는 형들 입에는 페이퍼 저 형정도 넘겠어. 내 앨범 드랙과 베스트 베스트 컴페이슨 MC 마뱅 하나 배웠지 나보다 윈 사람 널렸지 세상 뺀 내 재능이 넘 내상대 이 랩씬 안내. I kick push 내가 끝났을 땐 we got there. 지금 got some verse got some rhyme 더 태산 나간 the pipe. 내가 날 때 넌 다리 나 찌는 키밀리 타입. Run the rhyme at the beast Easy E motherfucking G shit 넌 없음내 난 네 pink bitch. 밤만 가진 채 살았지만 이젠 다 원해. 어쩜 충분할 수도 그래도 욕심을 드러내. 남과 싸우기 전에 어제 나와 전쟁. 돈을 겨냥하고 나서 마음을 장전해. Like 그게 파워 강도질 안녕 세상 안에 걸 갖고지. Like 그게 파워 강도질 안녕 세상 안에 걸 갖고지. And you know what, and you know what got the flow that'll never play out. And you know I got the flow that'll never play out. Never play out.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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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play out. And you know what? And you know I got the flow that'll never play out. Ooh, damn. 썰었다. 첫 곡이랑 두 번째 곡이 타이트했다면 약간 이 음원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전환됐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DJ니까 뭔가 나는 강강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뭔가 강하게 때렸으면 그 중간에 한번 좀 이렇게 좀 풀어주고 그런 밸런스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저는 되게 들었을 때 그 스프리의 멋과 색깔이 되게 잘 드러난 곡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진짜요. 저는 왜냐하면 오빠 곡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좀 잘 살린 곡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네. 같이 하는 아티스트들의 조화를 잘 한 것 같아요. 그 곡의 컨셉에 맞아요. 따라서. 덧말릭 이 부분 아주 랩이 아주. 아 그렇지. 사실 이거를 그 덧말릭이 쇼미 나가기 전에 작업한 건데 그러니까 비트는 아마 좀 더 전에 훨씬 오래전에 만들었던 것 같고 그 뭔가 한국에서 그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아 뭔가 좀 멋있는 분배 하나 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그 로망이 항상 있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굳이 뭐 클럽에서 안 틀어도 되고 그런 강박을 좀 버리고 그냥 뭔가 드라이브하거나 좀 이렇게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할 때 그냥 좀 이렇게 움직이고 싶을 때 어떻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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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아, 이렇게요? 아 취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럴 때 보통 나스 많이 듣잖아. 나는 그렇거든. 그죠. 알케미스트 뭐 프로듀싱 한 트랙들이나 나스나 뭐 그런 거 많이 듣는데 아 좀 내가 귀로 알아들을 수 있고 뭔가 한국 아티스트가 그 벌스를 뱉은 것 중에 뭔가 좀 되게 메이저틱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마이너틱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좀 되게 듣기 좋은 그런 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1집 때부터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비트 이런 종류의 비트를 몇 개 만든 다음에 뭔가 이게 덧말리기랑 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또 트랙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또 벌써 먼저 왔어.
또 듣더니 바로 하겠다. 벌써 먼저 왔고 하겠다는 얘기보다 그냥 파일 먼저 왔어. 그냥 파일 먼저 왔고 그래서 덤말릭 부분 끝나고 뒷부분을 또 이제 뭔가 딴 사람 벌스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뭔가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은 그쵸? 느낌이었는데 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다가 그때 당시 나스가 그 에이스템 락키랑 했던 트랙이 발매됐었거든. 뮤직비디오도 같이 찍고 DJ 프리미어 막 나오고 근데 그거를 보는데 뭔가 좀 뭔가 분배 이미지가 아닌 사람이 랩을 잘하는 사람이 이거를 벌써 두 번째 벌스를 하면 아 진짜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연락을 했지.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딱 이렇게 돼가지고 벌스 오고 와우 정말 땜 했네요. 근데 어쨌든 비트를 듣고 피처링을 해줬다라는 자체가 스프레이 비트가 좋았다는 거 아닐까요? 아 당연하죠. 맞죠. 네. 멋있습니다. 리스펙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다음 트랙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아득해져 벌써 맑은 미소에 나 기분 좋은 말투 기억이 안 나 하나도 애써 떠올려보아도 이미 흐려진 채로 멈춰버렸어 아 좋네요. 아유 달달합니다. 후디님 목소리가 나올 때 이게 있어요. 세라데이
얘가 나올 때. 그리고 네. 그만큼 좋으니까 타이틀이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앨범의 타이틀이 두 개라고 들었는데. 아, 그렇지. 두 개 중에 하나. 그렇지. 이 그렇지. 타이틀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근데 사실 이거를 원래 이제 뒤에 나올 노래가 타이틀로 먼저 정했고, 근데 이제 뭔가 아, 나는 이 노래가 너무 좋은데 막. 아, 뮤비를 찍었다고 그거 하나만 타이틀로 하기 너무 아까운 아까운 느낌? 그래가지고 그 바로 그 비모님한테 연락해서 아, 타이틀 하나 더 추가하면 혹시 안 되냐? 근데 우리 비모님은 항상 우리가 뭐 얘기하면 다 오케이 해주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약간 이렇게 해보는 줄 알지. 비모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지금. 안 들려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그랬던.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노래 나오면서 BPM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마지막 있었거든요. 마지막 부분. 아, 네, 그치. 마지막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 되게 좋았어요. 아, 네. 그 뭔가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또 똑같은 건데 나는 DJ니까 뭔가 되게 코드 하나로 노래 3분을 가져가는 방식이라든지 그냥 뭔가 그냥 보컬이 끝나고 노래가 딱 끝나는 그런 방식의 곡들은 조금 나한테는 좀 재미가 없는. 근데 이제 뭔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놓고 샘플링을 하는 것이 아직은 되게 좀 조심스럽잖아. 되게 엄청 조심스럽죠. 근데 네, 나는 그렇죠. 그런 노래만 듣고 자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샘플링 같이 좀 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노래 내 기준에 노래 잘하고 멋있는 보컬리스트들이 너무 많은데 그쵸. 왜 맨날 그 건반이나 뭐 기타나 이런 걸로만 연주하고 그냥 뭔가 좀 그렇게밖에 못 만들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욕심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런 장치를 조금 줘서 좀 기존의 노래에서 조금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장치들을 조금 넣어서 뭔가 좀 더 다른 느낌을 좀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본인의 했다. 곡을 샘플링했다가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네, 아, 그런 그리고 느낌. 약간 DJ로서 이런 곡이 있으면 다른 분위기를 다른 BPM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곡이라서 아, 맞아, 맞아. DJ 입장에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거는 사람들이 안 들어도 이제 나는 이거 무조건 듣는다. 아니, 나와야죠. 그래도 세상 밖에 나와야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타이틀이 되었다.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좋습니다. 그럼 한번 다섯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항상 타이밍이 왜 맞지 않는 건데 날 뒤로 밀어 왜 끝내기 싫은데 Don't push me to the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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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타이밍이 왜 맞지 않는 건데 날 뒤로 밀어 왜 끝내기 싫은데 Don't push me to the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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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light, 나 문이 가시 난 질러 샤리 나 문이 가시 왜 오늘 넌 답장이 없어 안 좋은 감은 들리지 않아 I'm for the light 바로 내게 전화 걸어 어디 나고 만나자고 되물어 이유가 뭔데 찌질하게 굴어 넌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울어 며칠만 빨리 말할걸 너가 만나자 할 때만 내걸 다시 잡으려고 불쌍한 척 정신병에 걸려 약을 먹은 척 Fucking bad time 번 돈 다 써서라도 돌아갈래 몇 주 전만 이런 적 없었는데 나는 정말 항상 타이밍이 왜 맞지 않는 건데 날 뒤로 밀어 왜 끝내기 싫은데 Don't push me to the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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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타이밍이 왜 맞지 않는 건데 날 뒤로 밀어 왜 끝내기 싫은데 Don't push me to the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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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push me, baby What you way it do Come on, baby 우리는 퍼즐 조각처럼 비슷한 걸 기억해줘 그림을 맞추고 나면 다 끝나는 일인데 yeah. Don't ask me yeah, yeah. Don't blame me yeah, yeah. 한숨이 막혀 내 작은 방에 널 자꾸만 가두려 하지마 넌 말해 뭐해 제자리 걸음만 건데 If you think a lot about what I'll say 이유를 더
계속 잊지 못하면 I could stay by your side 너의 옆에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항상 타이밍이 왜 맞지 않는 건데 날 뒤로 밀어 왜 끝내기 싫은데 Don't push me to the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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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타이밍이 왜 맞지 않는 건데 날 뒤로 밀어 왜 끝내기 싫은데 Don't push me to the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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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네. 좋네요. 저는 좀 뭔가 이 노래 과정을 듣고 싶은데요. 아, 네. 이 노래는 그 뭐 저를 그래도 팔로우하셨던 분들은 이것도 전에 발매했던 거 다 아실 테고 원래 이게 버리는 트랙이었거든. 어, 왜요? 아, 이게요? 어, 왜요? 버리는 트랙이었어. 어. 근데 아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 어 쿡이다. 안녕. 아니에요, 저희가 가르쳐요. 아, 나 여기서. 우리가 술을 좀 먹고 아, 해가지고. 뭐, 그 이걸 왜 버리려 안 쓰려고 그랬냐면 원래는 이제 쿠기가 이런 R&B 트랙 하고 싶다 해서 원래 작업을 자주 같이 하니까 만들었는데 뭔가 얘가 자꾸 이거 들으면 기분 이상해진다는 거야. 어. 왜요? 한번 쿠기님도. 이 작업한 거 소감 어떻게 작업 그래. 과정이 있었나 듣고 싶다. 어. 너 여기 괜찮, 앉아 보세요. 마스크 안 벗어 안 벗어도 되니까. 어. 여기 앉을까요? 아 여기 뭐 편한 대로 편한 대로. 그래서 얘가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어. 왜 기분이 이상했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좀 일찍 올 거 그랬는데 이제 그 배 타이밍 왜 기분이 이상하냐면은. 이게 어쨌든 저도 이제 20대를 살면서 20대 살면서 이제 여러 일이 있잖아요. 살면서 여러 일이 있는데 20대 초반에 이제 잠시 만났었던 사람과의 어떤 해프닝이 살짝 있었어요. 그거를 살짝 이제 원래 실화를 잘 안 쓰는데 한 실화를 한 2, 30% 썼나? 좀 많이 쓴 거거든요. 쟤한테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았나 싶어요. 오 이거 나도 몰랐던 건데? 찐 실화 이야기네요 그러면. 아 찐 실화는 아니고. 아 2, 30% 좀 들어갔으니까. 2, 30% 반에 반. 아 반에 반. 네, 반에 반 정도. 그래도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적용이 된. 좀 드셨어요 술? 네. 나도 술 먹었어 지금. 나 지금 얼굴 빨간 차지야? 아. 그래서 지금 솔직한 게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네. 거예요. 아. 아 근데 되게 너무 좋게 들어가지고 아, 나도 근데 이거를 그래서 쿠기가 사용하는 목적으로 처음에는 시작한 작업인데 얘가 이거를 뭔가 안 쓸 것 같아서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너무 편안하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내가 물어봤어 쿠기한테 너 이거 안 쓸 거면 아 내가 써도 되겠냐 근데 이제 그 쿠기 그 전매 특허 답변 있거든 그 항상 바로 오케이는 안 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 약간 이게 뭔가 쿠기의 시그니처의 답변이어가지고 아 형 그럼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볼게요 형 이래가지고 뭔가 아무튼 뭔가 옛 사람이 생각이 나는 그런 말랑말랑 몽글몽글한 노래였습니다 맞나요? 사실 나는 뭔가 이 노래에 내 감정이 대입되기보다는 그냥 뭔가 내가 냉정하게 이거는 내가 프로듀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 트랙이 좋은데 뭔가 안 쓰기 너무 아깝다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이제 쿠기의 감정이 2, 30%가 가미된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미노이의 그 목소리가 너무 예쁘게 잘 나온 뭐 그런 트랙인 것 같은 좋습니다 야,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원래 장전 트랙 있잖아요 여러분 장전 아세요? 스프레이의 장전? 되게 그 한때 클럽을 터뜨렸던 그런 노래인데 제가 이 벌스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나와서 그래서 형한테 한 2, 3주 쫄랐었어요 나 달라고 내 걸로 하면 안 되냐고 그치만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좋네요. 야. 쿠기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쿠기님이 지금 오 왔으니까 우리 6번 트랙을 들어야 되지만 7번 트랙 먼저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러면 그거 얘기하고 저는 뒤로 잠깐 가겠습니다. 네. 진짜 좋다. 아까 그 티저를 봤거든요. 네. 내일 뮤비가 공개된다고 했는데 한번 알려주세요. 어떻게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그 내일 그 6시에 이제 발매하면서 제 개인 유튜브 계정에 이제 뮤비도 같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쿠기님도 옆에 있는데 우리 뮤비 다 같이 찍었잖아요. 아, 그렇지. 재밌었던 썰이 있는지 두 분 다. 아 근데 솔직히 근데 이거 솔직히 해야 되잖아. 근데 뮤비는 나는 몇 번 안 찍어봤지만 찍을 때마다 너무 힘든. 너무 힘들어. 뮤비는 너무 힘들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걸 찍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어쨌든 그렇게 뭔가. 앞으로 나서 카메라에 나서는 게 아직은 어색한 단계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고 같이 그 참여해준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니까 그 뭔가 그 재밌었던 썰이라보다는 뮤비를 항상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건 아, 이 사람들한테 진짜 잘해야겠다. 약간 그런 걸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잘해요 앞으로. 너 말고 임마.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내일 몇 시 공개인가요? 6시. 내일 6시 스프레이 뮤비 많이들 봐주세요. 그, 요거 작업하면서 혹시 재밌었던 썰이 있을까요? 저 궁금했던 게 이 훅 부분 노래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거? 한번 손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있으세요? 어? 많이 없네요. 어? 많이 없으시네요. 많이 없는데? 많이 없으시군요.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는데. 아 진짜요? 이 훅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죠? 네. When I rap all the girls like, when I trap all the girls like 이 훅 부분이 사실 제 2017년 말에 데뷔 믹스테이프에 있던 노래의 훅인데 이거를 스프레이 형이 샘플링한 거예요. 한 5년 전의 노래를. 그치 그치 그치. 네. 놀랍죠? 여러분 놀라면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엄청 반응 좀 반응 와. 이 믹스테이프 진짜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제가 냈던 앨범 중에 거의 이 정도로 만들 수 없겠다. 그러니까 어떤 앨범이고 이 트랙이 제가 처음에 완전 그렇게 쇼미더머니 말고 믹스테이프랑 이런 어떤 힙합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다른 아티스트들한테 엄청 갑자기 제가 올라오게 되었잖아요. 막 샷아웃 엄청 쳐주고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뭐 빌스텍스 형이나 뭐 CJM이나 뭐 CK나 그 당시에 엄청 저를 엄청 갑자기 확 해줬었는데 이 트랙 때문에 제가 이 업계에서 많이 유명해지게 된 트랙이어서 저한테 엄청 뭐라 해야 되지? 애정이 남다른 트랙이에요. 애정이 남다른 트랙이어서 만약에 이 노래를 다른 사람이 샘플링 했다 뭐 이렇게 샘플링 해서 내겠다 발매를 하겠다 했으면 저는 막 안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 트랙에 대해서는 저 리마스터로 다시 낼 생각도 있었거든요. 있었었는데 이렇게 저는 내는데 너무 노래가 좋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이 노래를 코코 형도 이제 리믹스에서 가끔 플레이를 하시잖아요. 그라임 인스트루멘탈로 아, 네. 많이 썼죠. 그것도 엄청 좋은데 코코 형님 이제 공연하실 때 만약 가서 한번 잘 기다리시거나 하면은 형이 한번 틀어주시면 한번 또 들으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근데 나 한마디만 해도 돼? 근데 이게 뭔가 그 아까도 얘기했던 거고 그 DJ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느낄 건데 뭔가 비트를 만들고 그 위에 그 랩이나 이런 걸 올렸을 때 뭔가 한국의 그 뭔가 그 고정관념에 딱 박힌 그런 느낌? 뭔가 아 이거 아 뭔가 한국 스타일인데? 약간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근데 뭔가 우리도 뭔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막 외국 막 미국이나 유럽의 힙합처럼 뭔가 더 쿨하고 간지나는 느낌으로 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많이 하잖아. 많이 하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딱 그 쿠기 그다음에 J-pop 그다음에 블라세 내 기준 이 세 명은 어디에 올려도 그리고 그 올린 트랙을 뭐야 인마 그거를 뭔가 내가 외국에 가서 틀었을 때 항상 DJ로서 음악을 틀 때 내가 가장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 멋있을 것 같고 그런 노래를 위주로 많이 어쨌든 틀게 되잖아. 근데 나는 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서울에서 뭔가 멋있는 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외국에서 계속 공연하고 투어하는 게 뭔가 내 목표다 보니까 뭔가 이런 벌스를 내 트랙에 올려서 같이 하는 거에 있어서 자부심이 항상 있는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아까 쿠기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쿠기가 발매했던 뭐 그거 말고 꺼져 꺼져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꺼져. 그거랑 꺼져. 무빈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들어보면 진짜 그게 되게 오래전 노래인데도 아직도 그거를 외국에서 틀거나 뭐 같이 저희는 공연도 자주 하니 공연했을 때 그 에너지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물론 그때보다 지금 모두가 음악적으로 더 많이 발전했고 아는 것도 되게 많아졌지만. 그때 뭔가 되게 그 거칠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나온 그런 에너지가 다르죠. 너무 좋아서 절대 그때 아니면은 못 나오는. 아, 그럼 그래, 우리 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그때 아니면 못 나오는. 그래서 나도 뭔가 이 벌스를 딱 하우스로 원래 원곡 한번 꼭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원곡은 그냥 트랩 808 사운드 나오는 그런 트랩인데 그 원곡도 되게 좋은데 뭔가 하우스 비트 먼저 만들고 이거 딱 올렸을 때 아 이거 진짜 끝났다.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클럽에서 내가 진짜 자랑스럽게 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바로 뮤비도 찍게 되고 타이틀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트랙이 좀 더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고 나도 그런 생각이고 그러니까 너도 앨범에 좀 이런 거 많이 만들어 할게요. 몽글몽글한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 준비되셨나요? 6번 트랙으로 한번 쿠기. 6번 트랙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인터뷰해준 쿠기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그쵸. 쿠기 감사합니다. 아 쿠기 고마워. 많은 것을 잃었지 천천히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얻었어 천천히 머리는 복잡하지만 옷은 간단히 여리기만 했던 소녀는 이제 단단해졌고 나름은 견딜만해 그건 돈덕이지 분명히 여기에는 없어 보이 No easy little thing 모두 목숨 걸고 서거머지 뭔가를 표현하고 노래하는 것뿐이지 그 자식 한번 웃어주는 것도 어려워 이제 저기 물어뜯으려고 하는 애들 보이지 미소 뒤인 총을 숨겨놨을 거야 I know it 너네 밑장 패는 게 이제 난 전부 보이지 I'm sorry this boy is a new shit too big for your building 넌 힙합은 아는데 음악에 무지 It's okay, no mood.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 Student, 공부해. Mic check one two 하나 둘 나를 따라오다 보면 보여 밤은 늘 바쁜 삶 속에서 내가 사는 숨이 되어 살아있게 하지 너 하나를. Mic check one two 하나 둘 뱉다 보니 why such 너무도 먼 길을 가끔 나도 모르는 내 가사들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와 날 깨워줄 거든. Yeah. 자주 들어 좀 쉬어도 된다는 말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망가진다는 말 그런데 잘 봐도 난 너와 다른 마음가짐 내 머릿속엔 있던 적이 없어 실패라는 단어 내가 막을 바라던 수많은 애들이 마오 다시 또 새로운 아들이 한 트럭이 나타나도 난 건지 못 건드리지 털끝 안 해도 왜 이사 우리들은 넘어가지 다른 나라로 한 동생 묻더라 음악 해도 되냐고 대답했지 그 질문에 답은 너만이 안다고 나도 시작했어 오직 열정과 패기 하나로 이제는 수십억을 벌지 내 멜로디는 알파고 개고생을 했어 바이올린 들고 사이퍼를 돌아 돌아 도착지를 묻고선 여기 서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다들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냥 믿는 거지 나를 What up It's yours My check check Mic check one two 하나 둘 나를 따라오다 보면 보여 밤은 늘 바쁜 삶 속에서 내가 사는 숨이 되어 살아있게 하지 너 하나를 Mic check one two 하나 둘 뱉다 보니 why such 너무도 먼 길을 가끔 나도 모르는 내 가사들은 메아리가 뒤로 돌아와 날 깨워줄 거든 아우트로도 좋은데 인트로부터 스크래치가 아, 난 DJ 스프레이다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아 근데 이것도 네. 원래 그 편곡을 이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원래는 아예 다른 느낌의 노래였는데 그 릴러 말즈가 이거를 되게 좋아했어 엄청 그래서 아 그러면 뭔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게 바꿔봐야겠다. 약간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바꿨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나도 지금은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트랙이에요. 너무 좋네요. 근데 이 앨범을 딱 들어봤을 때 아 DJ적인 요소가 있어. 너무 많아. 진짜로. 네. 그럼 다행이네. 나는 그냥 뭔가 너무 너무 멜로우한가? 약간 이런 거에 걱정이 좀 되게 많았어서 그 아까 그 만슬라이 그 쿠기 샘플링했던 트랙도 좀 가장 나중에 급하게 작업했던 트랙이어가지고 되게 신선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저희 한 1시간 정도 됐거든요. 마지막 곡을 한번 오케이. 마지막 곡 가겠습니다. 생각은 좀 막혀 흘러가게끔 너무 많이 할 때면 독이 되잖아. 이번엔 좀 달라 그런 것 같아. 착각이라도 그냥 don't take it personal. 저는 내가 한 말은 잊어달라고 don't take it personal. 괜히 그를 떠난 척하게 되고 baby trying to keep on feeling but you know that I'm hiding. I'm just done with playing. Why you act like you're playing? You be cool but I'm feeling. Why can't keep focused? <진짜 좋지 않냐? 웃음> 아, 너무 좋은데요. 진짜 이거 너무 좋은데요. 옆에서 엔도 형도 이 곡이 제일 좋은데. 엔도가 좋으면 진짜 좋은 건데. 그래서 이 곡도 선공개 됐던 곡이죠.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 사실 선공개 안 했어도 되는 곡인데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아 이거 좀 뭔가 뭐라도 하나 내고 싶은데. 그래서 펌킨 형 엄청 쫄라가지고 아 나 뭐 하나 내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선공개 그러니까 말이 선공개지 그냥 뭐 냈던 뭐 그런 거. 근데 뭔가 곡의 전체적인 그 느낌에서 마무리를 진짜 약간 싹 감싸면서 끝내는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또 그 우리의 네. 친구 제이슨 형이 또 그 제이슨 리 형이 네, 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딱 그 느낌 아니까 알죠. 느낌 아니까 그 뭔가 미국의 그 정서를 딱 담으셔가지고 뭔가 한국에서 그 느낌을 좀 맛볼 수 있는 아우트로로 아주 적합하지 않나 내 생각엔. 이것도 이 곡도 한번 과정을 살짝 쓱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사실 이거는 너도 알겠지만 그 이 비트는 진짜 한 4년 전에 만들었나? 너 기억 안 나? 그러니까 기억은 나는데 이게 되게 오래됐다는 거는 가끔 기억 안 날 때가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가 왜냐면 내가 그 격리단 살 때 만든 비트니까 진짜 오래된. 와우. 진짜 한 4년 엄청 전? 5년? 4년 전? 4년 전? 이 노래를 인스타에 그냥 그 중간 부분을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그때 이스니 형이 그 스토리 보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오. 이 노래 좋다. 그래서 뭔가 그렇게 하면서 이스니 형이랑도 친해지고 뭔가 그 무조건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미국의 막 스자나 뭐 그런 보컬리스트들이 있다면 한국에는 또 문수진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너무 잘하셨어요. 문수진이 너무 멋있겠다 싶어서 수진이랑 먼저 작업해놓고 그 루꼬한테 부탁했고 루꼬도 흔쾌히 되게 좋게 들어주고 했고 뭔가 내 가장 킬링 포인트는 이제 루꼬 벌스 중에 그 가사 중에 이제 하얀색 손뭉치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제가 키우는 반려견 그 레이의 뭔가 그런 그 하얀색 손뭉치의 시선을 따라서 뭐 이렇게 간다. 나한테 되게 엄청 의미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거 노래 다 작업 끝났을 때 코코한테 보내주면서 이제 코코는 그 댄스 음악을 주로 많이 들으니까 네가 냉정하게 들었을 때도 이거 좋냐? 객관적으로 좋냐? 엄청 물어봤었어. 맞아요. 엄청 물어봤잖아. 그치? 뭐 네 주변에 뭐 여사친, 남사친 다 들려줄 수 있냐? 네. 그리고 솔직하게 알려줘라. 이렇게 엄청 물어봤었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어땠어요? 저는 완전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제가 제일 좋아했다라고 한 4번 트랙도 후디 형 차 안에서 막 종종 들려줬는데 그래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4번, 8번이 저한테. 아 그리고 아 제가 그 아까 좀 그 못 마시는 술을 마셔서 깜빡했는데 그 후디 트랙에 베이스 연주해준 승호 있어? 승호 왔어? 승호 저분이 제 4번 트랙 베이스 연주하신 승호전이고 그리고 그 상국이도 있어 옆에? 그 키보드 플레이하는 그 한상국이라는 키보드 플레이어 같이 작업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정신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 8개 곡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한번 쓱. 아 근데 뭐 그 솔직히 기분 너무 좋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뭔가 DJ로서 그리고 바이닐이나 레코드를 항상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항상 제 앨범이 이렇게 피지컬로 나올 때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전 입소문으로 나는 게 진짜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이 주변 지인분들한테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포스팅 같은 거 안 해주셔도 되니까 해주시면 좋고 아무튼 뭐 해야죠. 요즘 어떤 시대인데. 네, 저는 다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저는 아무튼 입소문이 너무 좋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힘이 저는 진짜 크죠. 네,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게 들으셨으면 그렇게 얘기 많이 해주시고 이거 커버 디자인 해주신 레어벌스한테도 진짜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같이 이렇게 작업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쿠기 블라세 너무 지금 자랑스러운 내 친구들이고 너무 항상 고맙고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